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오늘 봉사를 했어요. 일부 먹고 가시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지금. 난리도 오늘은 맛있는 안녕히 가세요. 와, 빗소리 때문에 사람 말도 안 들린다. 우리 최병식 회장님이십니다. 언니야, 거기 한 사람만 타세요. 아, 매주 월요일 날 5시 30분에 이렇게 역사에서 무료 급식을 봉사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오늘은 비가 너무너무 쏟아져가지고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오셨어요. 와, 완전히 막. 엄마, 퍼붓는다, 비가. 와. 그냥 엄청나게 내려요.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엄청 내려요. 우와. 야, 천막이 굉장히 튼튼한 건데 견디지를 못할 만큼 비가 내리는 거예요. 언니야, 어? 혹시 승용차 말고 차가 큰 거면 요 안으로 들어오라고. 차, 요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노? 요 차 빼고. 아, 얘기해 볼게. 수고 많으십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내가 아침에 햇빛 폴드를 나와가지고 내가 오는 거 같아. 오는 거 뭐? 오는 거 같아. 와, 우리 봉사자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자기야, 나 두부 좀 줘. 완전 물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. 전부 다 난리다. 형님 딱 올리는 거 천만스러운 학소리예요. 얼마나 좋을까요? 아니. 우와. 밥을 하나씩에서 가져간 사람 싸줘서. 밥 다 싸놨어. 아이고.
아니, 남자. 이야. 여보. 정부령이 낚시가 좀 덥어. 정부령이 잘한다. 대한민국 스포츠 봉사단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봉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모든 분들 천사예요. 천사분들 사랑합니다. 모든 사람들 건강하시고요. 행복 만땅하세요. 사랑합니다.